엄마, 우리 어디로 여행 가? 우리는 덕유산 국립공원으로 갈 거야. 공원? 우와! 그럼 나 킥보드랑 축구공 챙겨줘. 응? 우리는 국립공원으로 갈 건데? 아니, 공원이라면 킥보드 타고 축구할 거야. 국립공원은 우리 아들이 알고 있는 곳이랑 조금 다른 것 같네. 우리 같이 국립공원에 대해서 알아볼까? 덕유산 국립공원은 산악지형의 국립공원으로 전라북도, 경상남도 두 개의 도, 네 개의 군에 걸쳐 위치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열 번째 국립공원으로 전형적인 산악지형 국립공원이며 해발 1614m, 향적봉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아고산대는 덕유산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국립공원에서 뭐해? 산 타는 거야? 나 등산하기 싫어! 아니야, 우리는 국립공원에서 생태관광에 참여할 거야. 생태관광? 그게 뭐야? 다육버스 타는 거야? 생태관광이란 생태 우수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즐거운 여행이란다. 지역 경제 그게 뭐야? 국립공원 주변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고 주변 식당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향토 음식점을 이용해 주변 상가에 도움을 주는 거야. 그럼 생태관광에 참여하는 사람은 국립공원뿐 아니라 국립공원이 속한 지역에 대해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아, 엄마는 맛있는 거 바로 먹으러 가서 좋겠네. 맨날 뭐 먹을까 검색했잖아. 엄마,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일반 가족이나 유아, 청소년, 중장년층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야. 또한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할 수도 있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무장의 탐방로를 이용해 맞춤형 해설을 들으며 주변의 자연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야. 긴 해설보다는 오감을 이용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자연의 향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그럼 우리 뭐하고 놀아? 덕유산 국립공원에서는 자연의 숨소리와 함께하는 덕유산 생태관광 이름으로 자연과 함께 생활하면서 덕유산의 생태적, 경관적, 문화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특히 덕유산은 저지대 탐방 코스인 구천동 어사길과 고지대 탐방인 아고산대의 야생화를 감상할 수 있는 향적봉 트레킹 코스가 대표적이야. 걷기만 하는 거야? 구천동 계곡에서만 살고 있는 금강모치에 대해 알아보고 자연을 생각해보는 유익한 시간이라고. 그리고 곤도라를 타고 향적봉으로 올라가는 트레킹 코스가 있어. 꽃은 우리 집에도 있잖아. 아고산대에서 피는 야생화는 일반 꽃보다 진한 향기와 화려한 색깔이 포인트야. 왜? 궁금하니? 궁금하면 우리가 직접 곤도라를 타고 향적봉으로 올라가 보면 알 수 있지. 계절마다 피는 꽃과 볼거리가 다양하니 언제 가든 멋진 자연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덕유산의 깃대종인 구상나무의 숨은 이야기도 함께 들을 수 있으니 우리가 몰랐던 자연을 한번 느껴보자고. 이야기만 하는 거 재미없어? 아니거든. 다양한 연령층에 맞게 자연놀이도 준비되어 있거든. 나뭇가지를 이용한 단순한 자연놀이부터 함께 힘을 합쳐 할 수 있는 자연놀이, 옛 놀이를 통해 추억을 되살리는 자연놀이까지 놀이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고. 엄마 때나 할머니 때는 자연이 키즈카페고 놀이터였어. 생태관광을 통해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고 어른에게는 다시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감성적인 시간이 될 수 있단 말이지. 숲에서는 모두가 친구네. 같이 놀자. 그럼 그냥 가도 되는 거야? 국립공원 예약 시스템이 들어가서 원하는 날짜에 예약을 하면 이용할 수 있어. 국내외에서 진행된 다수의 연구 결과 자연 치유는 알레르기성 질환의 완화, 스트레스와 우울증 증세의 감소, 성인병 유발물질 감소,
특정 질환에 대한 면역력 증진 등과 같은 정신적, 생리적 치유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기도 했어. 자, 그럼 국립공원으로